선생님 안녕하세요. 李教授您好. 네, 이번 주에는 망人모相이라는 표현을 예문을 어떻게 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. 네, 먼저 선생님 도움을 또 받아야겠죠?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. 我们看事情要全面分析，不能盲人摸象，各执一词。 아, 我们看事情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는 要全面分析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. 不能 망人摸象 그 맹인들이 이렇게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各执一词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, 선생님? 就是自己说自己的立场, 자기 입장만 그 집중하는 겁니다. 아, 各执一词 하면 执하면 固执的执吗? 네, 맞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고집하다 할 때 그 표현이고요. 그래서 이词 하면 자기 입장에 관련된 표현, 자기 입장을 계속 고집해서 말하는 건 안 된다.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. 어, 상황을 살펴볼 때는 그쵸, 다 같이 두루두루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있겠구나, 저런 것도 있겠구나, 다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. 선생님, 예문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? 我们看事情要全面分析，不能盲人摸象，各执一词。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再见.